이새벽 골든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세의 악사상, 즉 그리스도의 인본주의 사상이 마치 무정행의 큰 풀무의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오늘날 사상계, 종교계의 악한 사상,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나와서 영적인 암흑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 사상 속에는, 악한 사상 속에는 황충이 같이 쏘는 것이 있어서 그 악한 사상에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결혼 같은 사상은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다 사탄이 주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즉 그리스도 악사상입니다. 가정의 결혼 정신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사탄이 주는 가라지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악한 사상은 거부해야 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를 말할 때 주로 세 가지를 말해요. 3R로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R, recognizing. 먼저 마귀의 술책을 간파해라. 두 번째는 refusing. 그 다음에는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면 사탄의 역사라는 확신이 오게 되면 refusing, 거부해라. 세 번째는 resisting, 대적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간파하라, 거부하라, 대적하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간파해야 돼요. 영분별해야 되지요. 그렇게 느껴지면 refusing, 거부해야 돼. 거부해서 끝나죠.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게 사탄은 물러가라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은 일단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탄이 이 땅에 온 건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가 하는 일을 위장해서 좀처럼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것인 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 성도들이 혼다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일보나 중앙일보를 보게 되면 분통이 터져요. 일간신문의 대문짝만하게 나는 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그저 대충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게 뭐 기독교적인 글처럼 보이는데, 기독교적인 걸 위장해가지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글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단적인 글들이 여러분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꽉 차 있어요. 그거 함부로 읽다간요 마귀의 뜻에 팍 걸려요. 그거 보게 되면 이단이요, 돈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이걸 수십 번 대문짝만하게 그걸 실는데 하나님 소리 들어가니까 그게 다 기독교적인 줄 알고 여러분 오해하지만 천만의 말씀. 요즘 어느 목사가 주일 예배, 현대교회 주일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토요 안식교를 주장하는 글을 수십 번 일간신문에 기재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평신도도 읽어보면 잘 모르지요.
그거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기성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대교회를 공격하면서 토요한 시기를 안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글을 갖다가 신문에다 내는데 정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정신 나간 소리인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건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세상 말로 천지 빼깔이라 너무 많아. 한국의 고등학생들 69%가 6.25는 남한이 북한을 북침한 거다. 69%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이걸 알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역사의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걸 내가 바로 잡을 것을 한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전교조가 종북적인 사상을 가진 교사를 통해서 악한 사상을,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상을 학생들에게 뿌리니까 6.25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살살 가만히 가만히 은밀히 소리를 안 내면서 스리슬쩍 속여가면서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을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thinking, 생각입니다. 생각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명예심 때문에 따라다닌 것 같아요.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왕이 되기는커녕 보니까 왕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붓는 걸 보고는 분통이 터져서 아니 그 비싼 걸 몇만 불짜리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거라면서 그 여자를 꾸짖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가만 놔둬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욱하는 반항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잘 받아야 돼요. 그걸 반항하면 그때 마귀가 들어가요. 욱하는 반항심이 들어가더니만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게. 여러분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지만은 때로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가 신령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사탄의 시험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적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한 생각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사탄이 발붙이는 사탄의 운동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마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마귀 앞잡이 짓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 눈이 주님에게 믿지면 안 됩니다.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생각해서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서 말하게 한 거지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고하는 분야 혹은 상상하는 분야에서 뒷구멍으로 좋지 못한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음란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음란한 생각이 마음의 운동장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윤창중이 같이 음란한 짓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상상을 해요. 솔직히 있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상상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계속 없는 일을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상상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상상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은 분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원치 않는다. 돌려줄 테니 사탄아 도로 가져가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을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트, 마음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이라 할 때 우리의 가지는 이모션,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은 상당히 파괴력과 위력이 있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잣대가 바로 이 감정인데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란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감정을 교묘히 조작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을 자꾸 심어줘요.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섭섭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미 목회해보게 되면 교인들이 잘 빠지는 시험이 섭섭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인간관계에서 혹은 여러분 부딪히다가 상처가 좀 있었습니까? 그 상처를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이제는 제거해야 돼요. 그 상처를 깊이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좋지 못한 감정이 쓴뿌리로 변하면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이게.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상처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좋지 못한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강단에서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만 또 교인들을 만날 때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방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지만은 사실 목회자가 혼자 됐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심히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오래 가지게 되면 사람이 자기 셀프 심패티,
자기 이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탄이 주는 여러분 그 시험에 걸리기 쉽다. 이게. 여러분 미국 살면서 우울증 조심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여러분 부인해야 돼요. 내게 주는 우울한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실망과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감정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미국 살면서 힘들 때가 많지요. 힘들다고 계속 우울해하시면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가 입입니다. 마우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까 말하는 대로 되었어요. 우리의 말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의 생명을 죽이는 치명상을 나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하려면 언어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입에서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을 나오게 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절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도구가 되도록 쓰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 없는 견해를 처음에는 말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견해가 관찰이 되고 관찰이 나중에 서서히 비판이 되고 나중에 비판이 결국은 남을 비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은 얼마나 간사하고 가관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냉정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 10번, 100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삼가지 않으면 내 입술은 마귀의 도구가 이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 상처주는 말을 제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체, 몸입니다. 제일 먼저 그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말, 이번에는 육체입니다. 육체, 몸이죠. 사단은 때로는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병으로 고통하게 하는 사탄이 주는 병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있지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병들이 다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몸을 관리 잘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여 주는 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온 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파해야 할 병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걸 잘 영적으로 진단해서 약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은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이 병이 이 사탄이 준 공격으로 온 병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을 리퓨징, 거부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이 병을 나는 원치 않는다. 도로 가지고 가거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찾아온 때도 있었어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통증이 와요. 사실 이런 말을 안 하려는데. 아, 그래서 이게 잘 낫질 않아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라 그러는가. 갈 시간이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의사한테 가봐도 뭐 확실한 그것도 없고, 언젠가 새벽 기도부터 이게 사탄이 주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그 병을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 대적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얼마 후에 고침받아 지금 건강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제 몸이 이렇지만 한 40대만큼 건강합니다. 팔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건강을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왔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거부하고 사탄에 주는 병을 대적하게 되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실제 해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정통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이걸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해요.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미국의 이 문화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그 뒷배후에 사단이 그 뒷배후에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성하여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대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또한 말과 우리의 또한 여러분 육체에 공격해오는 사단의 여러분 전략을 알고 우리가 그걸 간파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역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머리 숙이십시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에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속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와 나를 하나인 줄 알고 인간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부인하라 이 말이야. 그것을 부인하라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야. 그것이 너를 저주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멸망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불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야.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마음에 공급됩니다. 늘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공급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죄의 것만 공급됩니다. 죄의 것만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느낌 그러한 것들만 공급되던 나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또한 어떤 것이 공급되냐면은 주님의 것이 공급됩니다. 주님의 것이 내 안에 항상 공급됩니다. 두 가지가 공급됩니다. 죄의 것이 공급되고 한쪽에는 주님의 것이 공급됩니다. 두 개가 공급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의 것만 공급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것도 나오지만은 주님의 것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311페이지, 구약 311페이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311페이지, 구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도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공급됩니다. 그리고 또 죄의 것도 내 안에 나타납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평생 죄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죄의 것은 사망을 이룹니다. 시기 질투심 사망케 합니다. 욕심 사망케 합니다. 두려움 사망케 합니다. 불안 사망케 합니다. 근심, 염려, 의심 전부 사망케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죄에서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생각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의 생각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것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갓 태어나면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분별을 못해서 아무것이나 애들 보면은 입에 넣습니다. 뭐 장난감도 입에 넣고요. 뭐 닥치는 대로 입에요. 뭐 밥도 입에 넣겠지만은 그냥 닥치는 대로 입에 다 넣어. 이상하죠? 아이들한테는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하여튼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 어른들은 호주머니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넣지만은 입에 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집어넣을 거 없으면 자기 손가락 집어넣고요. 발가락을 집어넣어요. 아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썩은 것은 입에 넣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은 입에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죄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공급되는 생각들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생각들을 받아먹고 생명의 생각을 믿고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고 사막을 지날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생각을 품고 가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적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가고 죄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하여서 살면은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나그네 길인데 이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평안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이요. 좋은 것 같지만은 도둑을 만나는 길이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속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 길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특징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평안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면은 그냥 파도가 일어나듯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육신의 생각이 파도를 만난 것처럼 팍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내 안에서 격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의 생각의 공급입니다. 그럴 때에 잠깐 머무셔야 된다. 그럴 때 잠깐 머무세요. 잠깐 아래로 머무세요. 그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바람을 만나서 물결이 배를 덮어서 가라앉게 되는 위험을 당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나중에는 죽겠다고 하는 무서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푹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죄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려움에 의해서 정신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팍 출렁거립니다. 팍 격하게 일어나요. 잠잠하던 호수가 바람 불면 막 일어나듯이 조금 전만 해도 잠잠했는데 내 안에 어떠한 죄의 어떤 바람이 불면 격하게 확 일어나요.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멈춰 계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람 지나갈 때까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그때 말하지 마세요. 그때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냥 바람이 불 때는 그냥 지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참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풍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풍랑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물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깊은 데서 아주 잠잠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만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능력은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때도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그 뿌리가 물을 만나 물 쪽으로 뿌리가 뻗어져서 그 물을 누릴 수 있듯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주님의 마음에는 불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화평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게 주님의 은혜는 공급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 접붙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공급은 위로 흐른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공급은 아래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처럼. 그것을 누리세요. 주님, 넘치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죄가 주는 생각대로 믿어버렸고 죄가 주는 생각에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준 생각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는 죄가 주는 대로 믿어버렸고 죄가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나그네 길을 마감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생각되는데 죽입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을 죽이기에 꺼려했습니다. 자기 육신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이 죄에서는 얼마든지 공급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왕의 옷을 잘라내죠. 자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 자르는 것도 복수에 속해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파장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타치되는 느낌과 죄에서 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터치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이 없어 말은 옳고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이 없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선한 목자라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곁에 계시고 오늘 찬양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분의 지체로 삼아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스쳐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주시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도록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일을 합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나는 점점점점 외로워지고 나는 점점점점 고독해져 이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마음에 감지됩니다. 죄의 것도 마음에 감지되고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도 내 마음이 감지합니다. 이 감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비록 구원받고 비록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까지 받았을지라도 죄의 공급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지 아니면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잘 구별되게 됩니다. 거울일지라도 거울이 더러우면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거울을 깨끗하게 해야 잘 보이듯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하여야 내가 내 안에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그 생명은 영원히,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요.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죄는 영원히 벗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날 때까지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도 있고 죄에서 나오는 공급도 있는데, 여기에서 죄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엎드려서 기도받아 공급받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은혜로 사는 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속아서 살고 죄가 주는 선한 생각에 속아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 많이 누리고 많이 주장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명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생명의 것을 품으시고 생명의 것을 품으시고 생명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면 우리 주님의 놀라우고 큰 영광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빠른 패스트푸드를 많이 들다 보니까 위장이 좋지 않은 작용을 많이 하죠. 우리 한방에서는 애기라고 해서 트림을 많이 한다든지 애역, 딸꾹질을 한다든지 또 범산, 이게 산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남매, 잘 먹지를 못한다든지 복창, 가스가 차고 뿌근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고려로부터 문헌에 나와 있고요. 또 심한 자는 얼격이다. 이렇게 저녁 먹은 게 아침에 이렇게 잘 소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토혈, 토했을 때 피가 또 나오고 흑변, 변 색깔이 까맣고 이거 포장, 위장이 출혈했을 때 그렇죠? 붓터질이 있고 조련복통, 갑자기 배가 심히 아파지고 이런 것이 다 이 그 위장의 질병인데요. 또 위궤양, 또 위신경 관능증이다. 뭐 위암이다. 뭐 간, 담, 췌장에 이런 증상이라서 위통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한방에서는 허증, 실증으로 나누는데요. 좀배어 변증으로 보면은 비한 위열이다. 비기는 차고 위에 열이 있다든지 한열 착잡이다. 이 한과 열이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오는데 오늘은 한 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본원을 통해서 위장이 완전히 좋아진 상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예,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어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가 헐어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양약을 계속 그 1년 이상 복용을 했습니까? 네, 그 의사가 양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끊으면은 아프고 또 먹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없다가 어떻게 여기를 찾게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여기서 일찍 오셔가지고 영어권이신데 그런데 이제 한약을 잘 안 드셨다는데 한약 먹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네, 뭐 한약을 믿기가 어려웠었죠. 저는 뭐 아무런 근거를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한약 처음 먹고 한 일주일 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산이 안 나오는 걸 느꼈고 또 위에 통증도 없어지고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약은 다 끊으셨습니까? 예, 양약도 다 끊고 그 두제를 먹었는데 이제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양약을 안 먹어도 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예 전혀 양약은 안 먹어도 되고 뭐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수년 동안 위가 아파서 엔타이액시드 제산제를 먹고 또 병원에서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위가 아파서 난처한 지경이 있었는데 본원에서 두 달 정도의 치료 동안에 한약을 먹고 완전히 그 양약이 필요 없이도 위가 아프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 한방은 원인 치료, 위가 차다, 위가 열이 있다, 위에 습이 있다.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런 놀라운 경화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빠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방은 변증 논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무조건 증상 치료만 해서 통증만 잡는다, 뭐 재산만 시킨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면은 오랜 동안 정말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아프고 위궤양이 있고 정말 복통이 있는 분은 한방에 도움을 받아서 그 내 그런 통증이 왜 그런가를 알면서 치료를 하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의 위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32-1318, 713 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 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 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 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벼룩이 소에게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항상 정답게 어깨와 등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 말아요. 우리는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이 곧 죽음을 뜻하는데 당신은 사람이 만져주는 것이 고맙다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리 없겠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